일단 은혁이는 또 안무 쪽에 또 일가견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안무 영상 같은 거 봤잖아. 그걸 네가 좀 많이 좀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 슈즈에 맞게. 어, 슈즈에 맞게 좀. 근데 약간 좀 올드하지 않아? 내가 요즘 스타일이고 네가 올드한 스타일이니까 너랑 나랑 약간 섞자. 이게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. 예성아, 그럼 한번 해봐. 안무 요즘 스타일 한번 해봐. 보여줘요. 좀 요즘 갖춰지지 않은 자리에서 춤 안 추려고. 좀 갖춰지지 않은 자리에서 춤 안 추려고. 때리지 좀 마. 아파 죽겠네, 진짜. 말을 못해서 그런 거야. 일단 그럼 제가 오늘. 안경도 벗고 있어, 그 선글라스 춤. 아, 그만 칠라. 아, 기분 나쁘네. 아. 신동이는 영상 쪽이 좀 뛰어나니까 티저부터 네가 좀. 티저 영상. 아니, 그러니까 난 모든 거에 그냥. 뭐라고? 아니, 그러니까 난 모든 거에 그냥. 뭐라고? 그러고 싶지 않대. 저기? 그럼 자, 눌러봐. 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얘가 우리 대표네. 대표네. 컨펌을, 마지막 컨펌을 항상 이 친구가 다 친구야. 컨펌을 여기 받아야 그래, 그래. 괜찮네. 그 형은? 나? 내가 최종 컨펌을 할게.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. 이게 회사 대표라 그래서 모든 컨펌을 최종으로 하는 건 아니야. 무조건 자기주도적이면 안 되고. 그치.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본인이 결정을 해주는 거지. 오케이. 의견을 내는 건 아니야. 네, 종합해서 아, 형이. 의견 없어. 형은 의견을 내면 안 돼. 알았어. 네, 형은 우리의 간달프야. 내가. 아, 나 간달프 안 할래. 나 이수원 선생님 안 돼? 안 돼. 간달프야. 간달프 알았어. 얘 스미골이야? 얘 스미골이야? 아, 때리지 마! 오늘 나한테만 소중하다. 기분 나쁘게 때리잖아. 그냥 이렇게 건들면 되는데. 어, 팔찌야? 이렇게. 팔찌. 잠깐만. 그럼 예상이 뭐하지? 아, 난 예상이 형은. 비주얼. 그렇지. 아트 디렉터? 그렇지. 비주얼 디렉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쪽으로. 솔직히 우리 팀에도 옷 제일 잘 입어. 그럼 나는 그럼. 그럼 내가 비주얼 디렉터랑 A&R이랑. 아니, A&R은 더. A&R은. 저 혼자 맡기 너무 불안하잖아, 쟤. 형, A&R이 뭐해 주린 말이야? A&R 이거 A&R 줄임말 너 정확히 알면 너가 해. 그럼 은혁 동현아. 뭐 동현아. 아니 그럼 난 알고 있으니까 형이 맞추면 해야지.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 꼭 이제 이거. 아 왜 저 하지 말라고 딴 말을. 너 그리고 옆에서 귓속말로 작게 얘기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. 좀 들리게 얘기해. 발음이 안 좋아. 야 희철이 못 시킬까? 아니, 모여서 한번 얘기해야 돼 이거. 며칠 전에 희철 형이 자기가 생일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생일로 홍보를 PR을 잘하더라고. 그래? 본인이 본인 생일 12시에 맞춰서 희철아 생일 축하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어? 잘해내.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PR을 잘할 수 있어. 그리고 희철이 또 이렇게 책임감 부여하면은 진짜 열심히 해. 진짜 잘해. 시원이 이제 8월달에 제대하니까 시원이를 투자자로 하자. 어? 와 멋있다. 근데 그러면 뭐 투자사로 하자 아니라 걔는 항상 그래 왔었어. 그치. 그러니까 시원이 형 그런 거지. 우리 전체적인 앨범을 딱 보고 형 이번에 제가 얼마 될 수 있어요. 그럼 유비 범인 카드를 시원이 카드로 쓰자. 그렇지. 유비 이번에 우리 최초로 한 4억짜리 하나 찍어볼까? 아 비싸게 해외 로케로? 그렇지. 드라마타이즈 찍어. 드라마타이즈로. 나 요즘에 드라마타이즈 되게 좋아. 핫스타로. 아니지. 내가 아니 그냥... 우리가 주인공이지. 어, 형 내가 우리 주인공. 야 너무 진짜 집에 가야겠는데 이제. 가자. 멀리 갔다 우리 거 얘기하는데. 약속 있냐? 여기서 약속 있어요. 복귀해야 돼. 복귀해야 돼. 군인이... 군인이야지. 야, 그럼 은혁이 제대 축하하고. 은혁아, 잘 먹었다. 잘 먹었어. 잘 먹었다, 은혁아. 아니지. 왜? 시원이 이름으로 올려야지. 아니지, 벌써? 아직. 벌써 아직 아니야. 나 진짜 지가 망가졌어. 정말로. 이게 정말이야. 리얼이야. 나 빨리 나. 네 이름은 리얼이야. 이거 진짜. 형. 아, 네 이름은. 저, 진짜. 잠깐만. 형. 장난이 아니야. 아니 너희 여러분 진짜 해요. 저 지금 이거 진짜 냉사합니다. 잠깐만요. 저 진짜 이거 한 번만 내주시면 안 돼요? 어쨌든 우리 슈퍼주니어의 앞으로의 행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축! 성!